잠깐만. 네네. 그래도 여기 그래. 여러분들 그 이용렬 형님이 잠깐 여기 한 10분이고 15분이고 좀 즐겁게 멘트 좀 해줘 좋으시겠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도 빨리 한 5분 반. 네네네네. 아이 그래 너는 깜깜하지도 않니? 아 참 고생이 많다. 그냥 쟤는 깜깜하지도 않나 봐요. 길도 잘 찾아. 난 참 희한해. 집에 가서는 벗냐? 쟤는 똥 쌀 때도 쓴대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박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무대에 쓸 때마다 얘기하는데 40은 넘어야 박수가 나와요. 어디든지 가면 40대는 박수치고 50대는 박수와 함성, 그리고 60대는 뭘 자꾸 던져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현찰, 다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전영록하고 남궁옥씨하고 현숙씨하고 김현숙씨하고 같이 여기서 낮에 2시간 동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녁에 오시는 분은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박상민 씨한테 사실은 선물 증정도 하고 같이 여기 또 회장님도 뵈러 이렇게 왔거든요. 그 선물 중에 뭐냐, 박상민 씨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선음악회 많이 나가요. 제가 저기서 어릴 때 다닐 때 돈 한 푼도 안 받고 미친놈이지 와가지고 재능 기부하고 돌아가. 얼마나 이쁜 동생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운, 제가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정말 거들어주는 고마운 친구인데 박수 한번 해서. 박수 없지만 박수. 네. 네.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기남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저 회장님이 그래도 내가 왔는데 박사님이시하고 같은 그 무대인데 조금 쏴야죠. 뭐 이렇게 뭐 상품공원이라도 이렇게 뭐 좀 줘. 그래 나는 좀, 아니 추운데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고생돼. 뭐 좀 줘. 상품권 팍팍 좀 쏴. 이렇게 지금 여기 나는 저 뒤에까지 있네. 그래요. 아우 저 뒤에. 어저께도 저 뒤에까지 찼어. 어휴, 네. 저 뒤에서 잘 보여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서 저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상품권! 네, 요거, 나를, 요거. 야, 요거, 나를 드릴게요. 아, 가서 와요. 네, 1,200원. 10만원짜리 할인권! 와, 여기 100만원이네? 어이구! 잠깐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디든지 가면은 나는 이상하게 선물하고는 인연이 없다 하시면 잠깐 들어오세요! 그대로! 이분들은 오늘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나 이 얘기 할 때마다 같이 여러분이 호응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제가 왜 그랬냐면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드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했어요. 발견했어요. 저기, 네, 이용렬이라고 쓰지 마. 나와! 어디? 자, 여기. 바다가. 아유, 그래, 내가. 바다. 아니, 올라오지 마. 안 올라와도 돼. 아, 올라와. 그거 한번 보여줘. 나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이걸 써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지금. 저기 또 이용렬 멋지다 그랬네? 사진 찍어! 찍어도 되지? 네네네. 지금 찍었어요. 찍었어. 내 친구가 인제 들고 있잖아. 똑바른 친구 좀 데리고 다녀. 친구가 같이 어리버리하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받아가세요. 박수 한번 다시 불러서 박수. 나는
아, 나는 저기 어 그 많구나. 저기 이용렬로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또 손을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아, 이렇게 들면 이거 날세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꺼번에 막 때려야지 안 되겠어요. 어, 지금 뒤에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서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자분들 가운데서 오늘 오신 여자분들 가운데서 여자들 중에서는 적어도 오늘 온 여자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이쁘다! 지금 아닌 사람도 손 들고 있어. 아닌 사람도 손 들고 있어 지금. 지금 아닌 사람도 손 들고 있어. 지금 너 제일 이쁜 사람, 제일 이쁜 사람. 나와. 얼른 나와. 이거 빨리 줘야 돼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뒤에 밀려서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지금 빨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올라오세요. 만약에 올라와서 마스크 벗어서 사람들이 야유하면은 쪽팔리고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 벗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내리세요! 내리세요! 얼른 내리세요! 오, 그래요? 잠깐만 계세요. 네, 오늘 오신 남자들 가운데서, 남자, 거의 여자가 많지만, 남자들 가운데서, 적어도 나는 이홍렬보다는 키가 작다! 나와. 그 파묻혀가지고 안 보인다. 나와. 만약에 나와서 나보다 크면은 쪽팔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아니, 어쩜 이렇게 번개같이 손을 들었을까? 이러봐. 여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나는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몇 살? 48. 한 50여년을 고생을 많이 했구나. 뭘 먹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어? 잘 먹는데도 크진 않네. 그지, 응, 그지. 아, 잘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두 분이 오늘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대결을 해서 이기신 분은 50만원, 진 사람은 30만원. 그리고 두 분은 똑같이 여기 그 우리 박상미 씨의 사인 티켓을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댄스 대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 봐. 먼저 우리 남자분부터 춤섬씨를 보고 우리 여기서 일단 노는 꼬라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어? 자, 음악 우리 준비. 자, 음악 큐! 무당 춤추냐? 키가 작았으면 작은 값을 좀 해야지. 아니, 하다못해 요거라도 좀 튕기던가. 자, 우리 여자분 춤추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여자분 우동 벗어. 이거 맞춰 춤추는 저걸 볼 수 없잖아. 얼른, 그렇지, 내가 말 벗겨주면 큰일 나지. 성희롱하다 큰일 나니까 옷 벗고 얼른 아주 멋있게 보여줘. 요걸 어떻게 추느냐에 따라서 해봐. 어이, 가지고 있어. 그거 심부름이나 해야지. 자, 이거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이쪽으로 모실게요. 50만원, 50만원이야. 조금 아까 다 잠깐만 우승하면 50만원. 내가 웬만하면 그쪽으로 몰아줄게. 그렇지? 자, 음악 큐!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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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옷 잘 들고 있고, 옷 잘 들고 있고.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남자분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자, 남자만 박수 보내주세요! 321명. 아, 자, 여자분 박수! 322명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여자분한테 네, 다섯 장. 하나, 세 개, 쇼. 네 개. 네 개 맞지? 다섯 장. 네, 우리 남자분은? 저 석장이 들어있어요. 자, 아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한꺼번에 여러분 덕분에 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네. 남자분, 우리 저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자. 우리 자주 만나서, 어? 자주 만나. 얼굴 좀 봐. 얼굴도 나하고 닮았잖아! 우리 의형제 맺자고. 의형제 맺으면, 저기 회장님은 또 형님 되고, 또 박사님도 또 형은 되니까. 알았죠? 네네. 자,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옷 들고 가, 옷 들고 가, 옷 들고 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한 장이 남았는데, 오늘 그 한 장은 내가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 네, 여기. 그래, 나와, 나와.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어쩌면 또 그런 이유가 있었니. 아유. 네, 잘 안 들렸지만, 굉장히 딱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예. 요거 하나 전해드리세요. 우리 PD.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앨범 안 전해줬어요. 앨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제가 너무 걸었죠?